안녕하세요, 복영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8월달 범띠분들 어떻게 또 지내면 좋은지, 어떤 기운 속에 있는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축원을 하고 여러분들 8월달 운수를 받으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보십시다. 천지는 일월 동락 저가선이 화산국이 옳습니다. 사바세계는 남산부지요. 해동하고는 조선공입니다. 황해도로는 23간이고 경기도로는 40여전. 지정은 나라님의 지정입니다. 걸레전에는 부구님의 걸레가 옳습니다. 해운단년은 갑진년이고 8월달 양력의 운세를 두루두루 살피고자 하는데 이번 달 양력 운세인데 생년월일에 따라서는 다 다르지만 천하 대신 지하 대신 우리 주례는 벼락 대신 신현에게 신의 원당에 6천년원 삼천법 등에다 12대신 할머니들 또 성수 할머니들 구엽이면 구성순대 구대천문의 할머니들 하나같이 다 해동락 받아서 무인생의 27살, 병인생의 39살, 갑인생의 쉬우는 1살, 이민생의 예수는 3살이랍니다. 경인생의 이르는 5살이랍니다. 두루두루 살펴서 오른공수, 바른공수 내려주실 적에 무인생의 27살 이분들 8월달에 운세는 제가 좋은 얘기를 많이 해드리려고 사실은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나쁜 건 막아가야 되잖아요. 누구 남자친구든 누구든 싸울 일이 생길 수 있어. 상충이 꼈거든, 충살이 꼈거든. 그러니까 이때는 부딪히는 일이 없어야 돼. 부딪히는 일이 생기면 내가 사람한테 금전거래를 한다거나 그 직장생활에서 대인관계에서 좀 충돌이 생길 수 있는데 상충살이라고 해서 다 상충살대로 가면 안 되잖아. 마음을 조금 누구려 트려서 가면은 이분들한테는 좋은 기운이 찾아와요. 살을 이길 수 있는 기운이 이분들한테는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마음으로 눌러가면 돼. 나하고 안 맞아 마음이. 그러면은 아 네네네 그렇군요 아 네네네 그리고 뒤돌았으면 그만이야. 그러니까는 그렇게 슬기롭고 지혜롭게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직장생활이든 모든 대인관계든 지인이든 친구든 다 해당이 되고 남녀 문제도 해당이 돼요. 공부를 더하거나 취업 준비에 계신 분들은 합격의 운이 있으니까 8월달에 열심히 노력하시면 좋은 기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병인생의 39살 아홉수 하지만 그렇게 아홉수라고 해도 그다지 나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홉수라고 해도 이분들이 뭔가를 새롭게 운서를 바꾸거나 문서를 변동하거나 이동을 하거나 내가 새로운 사업장을 오픈을 하려고 한다거나 뭔가 내가 직업을 이걸 갖고 있다가 저걸로 바꾸려고 한다거나 하는 기운 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바꾸는 기운 속에서는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해야 돼. 그냥 하면은 실수가 잦을 수가 있어. 왜냐면 이때는 내가 확고한 신념보다는 결정장애가 좋거든? 그러니까 이때는 물어봐야 돼. 물어보고 저희 같은 선생님들 찾아가서 이걸 하면 좋을까요? 저걸 하면 좋을까요? 제가 문서를 잡아야 되는데 문서를 잡으면 좋을까요? 아니면 카페를 차리려고 하는데 카페를 차리면 좋을까요? 아니면 포차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 물어보고 넘어가시면 이 사람들 좋고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승진의 운이 있기 때문에 발복이 돼서 그러니까 뭐지? 자리가 이동이 돼갖고 내가 뭔가의 책임을 하나 딱 맡을 수 있는 기운이 8월달에 생겨. 그리고 여름이니까 휴가철이잖아요. 그러니까 휴가철 막바지 휴가철이긴 한데 막바지 휴가철에 갔다가 비가 많이 올 때는 집안에 그 뭐지 숙소에 콕 박혀 있는 게 좋아.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이분들 나쁜 거 없고요. 그리고 먼 길 가실 때 차 사고 수만 조금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졸음 운전. 여름에 왜 고속도로만 쭉 달리다 보면은 아무것도 없잖아. 깜빡깜빡 졸립단 말이지. 졸음 휴게소에서 옆에서 쉬고 한숨 자고 가는 게 이득이야. 이래 가도 저래 가도 놀러 가는 건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잠깐씩 쉬어가는 게 이분들한테는 좋겠다. 그리고 사고 수만 막아가시면 이분들 나쁜 거 없어요. 나머지 금전문, 뭐 사업문, 영업문, 대인관계 이런 거에 있어서는 우리가 늘 사업적인 거나 금전적인 거나 대인관계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마음먹기 달렸거든. 내가 마음을 어떻게 바꿔서 먹느냐에 따라 달려지기 때문에 내가 그때 이분들한테 좋게 마음먹어서 갈 것 같아. 8월달에 내가 내려놓고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좋아지는 기운 속에 있기 때문에 사고 수만 조심하셔라 라고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싸움할 수가 있어. 싸움. 연인끼리. 너 잘났네 나 잘났네 막 너 죽고 나 죽자 막 이런 식으로 막 싸움을 할 수 있거든. 나 살고 너 죽자 막 이러든가 너 죽고 나 죽자 이러든가 이래. 그러니까 그렇게 싸움하지 않게 별 말이 아닌 거에 말 끝에 그러니까 서로 말을 할 때 이 말이 상대방한테 큰 상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생각하시고 판단하셔서 말씀을 하시면 그 말 속에
말 한마디에 천냥빛, 예쁜 말 고운 말은 아름다운 꽃이 핀다. 이 말을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이 말도 부드러운 말, 좋은 말, 긍정적인 말만 하시면 39살 분들은 이쁨 받고 사랑받는 기운 속에 있으니까 나쁘지 않아요. 이쁨 받고 사랑받으면 얼마나 좋아. 마누라한테도 사랑받아. 직장 상사한테도 사랑받아. 거래처에 오는 사람들한테도 사랑받아. 손님이 왔는데 손님들도 좋다 해. 뭐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이쁜 말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시원한살의 갑인생 이분들. 갑인생 이분들이 올해 내가 얘기했잖아. 범띠분들은 8월달에 상충살이 꼈다고. 51살의 이분들은 허리 디스크 조심하셔야 돼. 그러니까는 오래됐어 디스크가. 그러면 시술수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시술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뭐 큰 병이 아니더라도 시술을 한다거나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번이 고비야. 요 고비만 넘어가면 날개 피고 날아다녀. 그러니까는 시술수를 잘 시술을 하셨는데 좋은 데 가셔서 좀 이름 있고 인지도 있는 데 가서 시술을 해야지 두 번 안 해.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종합병원을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병마가 있다면. 병마가 계신 분들은 종합병원 추천. 근데 요즘에 의사들이 데모를 한단 말이지. 근데 내가 이 말 해도 되나 유튜브에서? 의사들이 미쳤다고 생각해. 아픈 사람 생각 안 해? 그쵸. 의사 선생님들 정신 차려요. 어? 의사가 많으면 얼마나 좋아. 돈 좀 덜 벌면 어때? 의사들이 많아야지. 그래야지 아픈 사람도 없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거지. 맞잖아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 저희들 생각해. 저도 아파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아파요. 그러니까 제발 좀 그만하시고 저희들 좀 살려주세요. 그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51살의 이분들 병마가 찾아오면은 큰 병원에 가셔라. 그리고 뭔가에 그 내가 뭐 영업을 한다거나 뭔가에 직장에서는 인정받고 기업받는 운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살펴주는 기운 속에 있고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그동안에 같이 고생했던 걸 노고에 대해서 아 수고했다 소리 들을 수 있을 만큼 눈물이 철철 흘릴 수 있을 만큼의 인정을 받아. 이 사람들이 가슴앓이를 많이 했거든. 갑인생 이분들이 가슴앓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동안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부모 때문에 가슴앓이 해. 자식 때문에 마음 아팠어. 그리고 남편 때문에 속상했어. 부인 때문에 속상했어. 이거에 대해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기운 속이 8월달이 들어온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 보살핌을 받고 있구나.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게 8월달이야.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달이죠. 그러니까 불행 끝에 불행의 반대말 행복. 남자의 반대말 여자. 밤의 반대말 낮. 이잖아요. 그러니까 불행이 있다면 이제 행복만 찾아올 거야. 여러분들 삶이 춤추게 하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속에는 우리는 늘 반대국부에서 살아. 근데 그 책 속에서 보면은 불행이 꼭 있어야 행복이 찾아온대. 그래야 행복인 줄 안대. 행복만 있다면 불행이 와도 견딜 수가 없대. 그러니까 불행은 꼭 행복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그 여태까지 불행했다면 지금부터 행복의 시작이다. 8월달부터 사랑받는다. 기원받는다. 이쁨받는다. 인정받는다. 너무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내시고 용기 내셔서 전문가한테 맡겨라 나를. 전문가한테 내 몸을 맡겨라. 이것만 충고 삼아서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민생 63살 이분들. 나는 이분들이 제일 불쌍해. 왜냐면 7, 8년의 고비 속에서 너무너무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이민생 이분들이 8월달부터는 왠지 모르게 충돌수는 조금 있지만 그 충돌을 이민생 분들은 삶의 지혜가 굉장히 많아요. 많기 때문에 삶의 지혜가 많은데 감정적이거든 되게 이분들이. 감정만 조금만 조절하시면 이분들은 충분히 슬기롭고 지혜롭게 판단 능력이 있고 사리 분별이 바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판단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슬기롭게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사느냐 죽느냐의 고비가 8월달에 달려있거든. 근데 나는 산다고 봐. 한강물에 빠져 죽으려고 난간에 섰는데 어떤 사람이 1,000원짜리 변호사 드라마 봤어요? 난국민 나오는 거? 올라가서 살려주잖아. 그리고 1,000원이라고 수입료. 그리고 살려주잖아요. 이 사람한테 1,000원의 귀인이 나타날 수 있어요. 1,000원이 1,000억이 되고 100억이 되고 1조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고생 많았다면 8월 달에는 내가 조금 감정을 내려놓고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판단만 하신다면 지금의 어려운 처한 상황을 슬그럽게 극복할 수 있는 기운이 주변에 가까운 데 있어. 그러니까 내가 조금 정신 차려. 그래갖고 조금 잘 살펴보시면 분명히 헤쳐나갈 길이 있답니다. 그런 기운을 내가 느끼게 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행복이 시작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거냐 저거냐 판단을 못하면 어떻게 해? 선생님한테 상담해라. 그리고 자식 때문에 너무 골머리가 아파. 그동안 자식이 나를 인정을 안 해줬어. 그런 자식 때문에 너무 속상해. 마음이 아파. 20대 30대를 둔 자식 된 분들이 있다면
자식 때문에 가슴앓이 했던 분들이 있다면 자식 때문에 좀 애환은 있을 수 있고 자식이 섭섭하게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자식이 또 직장에 취직을 못하고 힘드신 분들도 있어. 그런 분들은 선생님들한테 묵구리 하셔갖고 내 자식이 왜 취직을 못하는지 뭐가 막혀서 안 되는지 이런 것도 묵구리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묵구리는 옛날 말이고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상담 속에서 여러분들이 잘 헤쳐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난 믿어요. 그리고 경인생 75살 이분들 이제는 그만 일하고 싶지. 놀러 다니고 싶어. 띵까띵까. 근데 이분들은 올해 낙상수가 있는 거야. 8월달에. 그러니까 사내를 가지 말아야 돼. 그렇다고 바다에 가면 안 빠져? 빠져. 그러니까 어디 절벽에 올라가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낙상수만 조심하시면 맨날 해피한 인생이지. 그러니까 해피하게 살 수 있고 금전적으로나 이 사람들이 뭐 75살이라고 이사 안 가란 법은 없잖아. 이동수가 8월달부터 떴거든요. 근데 그때는 나의 기운하고 조금 맞아떨어지지가 않으니까 어느 방향으로 이사를 가고 어느 날짜에 이사를 가고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사를 몇 월 달에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셔야 돼. 그리고 혹여나 땅을 갖고 계신 분들,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 땅을 매매를 한다거나 판다거나 산을 매매를 한다고 판다거나 근데 갑자기 이분들 생각나는데 뭐냐면 내가 죽을 자리를 정해놓으신 분들이 혹시 있어요. 산에 납골당에 나 여기 들어갈 거야 이렇게 정해놓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거 지금서부터 정해놓지 않았으면 좋겠어. 왜냐면 옛날 말로 하면 감을하고 하거든. 내가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정해놓지 마셔라. 그렇게 정해놓지 말고 그때그때 하면 돼. 그러니까 빈데 많아. 그러니까 그때그때 하면 되니까 꼭 내가 여기 가야 되겠다 그런 거는 없어. 그러니까 산바람 몇 바람이 불 수 있다. 요즘은 산에다가 묘 쓰는 사람들 거의 없잖아요. 수목장을 하거나 낙골당에다 모시기 때문에. 근데 수목장에는 낙골당 다 산에 있잖아. 그것도 산바람 못바람이야. 그러니까 이분들은 산문이 열려. 토항이 열려. 토항이 발동을 하지.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그러니까는 감효를 하지 마라. 그 감효라고 옛날 말로 감효라고 하는 거겠지. 하지 마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 그거 명심하시고 그렇게만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뱀띠분들 이번 달에 8월 달에는 충살이 조금 껴서 힘들기는 하지만 그건 어떻게 내가 참고 넘어가면 된다니까. 이 감정이 폭발해서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감정만 누그러뜨리면 여러분들 불행 다음에 뭐가 온다고? 행복이 온다고. 행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제가 또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 곳에 계시다고요? 전화상담으로 고민을 해결해보세요.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010-4919-8448 010-4919-8448 예약은 필수니 꼭 참고하세요.